겨울에 데이트할 때 푸석푸석하지 않고 생기 있고 여성스러운 메이크업 방법이 궁금해요. 겨울철에 푸석푸석해 보이지 않고 여배우들처럼 탄력 있으면서도 건강하고 그러면서 생기 있어 보이는 메이크업 팁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겨울철에 건조하신 분들은 SS 타입의 텍스처의 보습 스킨으로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피부에 결 따라 보습 스킨을 발라줘서 피부의 결을 살리면서 수분을 충분히 줘서 전체적으로 결이 살아있고 수분감이 충만한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크림을 바르면 화장이 밀려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는 오히려 보습력이 뛰어난 오일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손바닥에 두세 방울 떨어뜨린 후 손에 열을 이용해서 얼굴을 지그시 감싸서 얼굴 전체를 코팅하듯이 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성이신 분들은 약간 당기는 부분만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소량의 파운데이션을 피부 결을 따라 안에서 밖으로 결대로 발라주세요. 그리고 라텍스에 묻은 소량의 파운데이션으로 피부 틈새 구석까지 파운데이션을 고르게 펴줍니다. 많이 당기시는 분들은 아까 사용한 오일을 파운데이션에 섞어서 아주 많이 당기시는 부위에만 살짝 덧바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광을 극대화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에만 살짝 오일을 섞은 파운데이션을 덧발라줘서 하이라이터 효과도 줄수 있죠.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까요? 음영 컬러의 섀도우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눈에 음영감을 줍니다. 한 번에 컬러를 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두세 번 나눠서 발라줘야지 색감이 은은하게 표현이 됩니다. 언더 부분도 자연스럽게 음영 컬러를 연결해 줍니다. 약간 더 어두운 카멜 컬러를 꼬리 부분에 발라줘서 손가락으로 가볍게 블렌딩해 줍니다. 언더 부분에도 같이 카멜 컬러를 발라줘서 눈매에 깊이감을 더해줍니다. 다크브라운 컬러의 젤 라이너를 사용해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워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또렷한 눈망울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눈두덩이를 손가락을 이용해서 들어주면 속눈썹 라인이 더잘 보여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연결하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주면 아주 쉽게 점막을 메우는 아이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한듯안한듯 자연스러우면서 또렷한 눈망울이 완성됐어요. 자연스러운 눈썹 연출을 위해서는 헤어 컬러랑 눈썹 컬러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눈썹에 입자가 고운 파우더로 먼저 유분을 잡아줍니다. 눈썹 사이사이를 메우듯이 그려주는데 눈썹 결대로 한올한올 따라서 연결해 그려주면 자연스럽게 눈썹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크림 타입 블러셔를 애플존 위주로 가볍게 두세 번 터치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피부 속에서부터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생기로 인해서 사랑스러움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코럴 컬러의 립스틱을 전체적으로 발라줘서 건강한 러블리함으로 마무리해 줍니다.